네, 이번에는 관사의 생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웠던 부정관사 언, 또 정관사 덜을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명사는 관사를 쓰죠. 그런데 생략하는 경우 제가 10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걸 한 번에 외우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자, 이 관사를 생략하는 이 경우들 10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호격, 불을 뗍니다. 가족관계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생각합니다. 웨이터, 셀 수 있습니다. 그죠? 셀 수 있는 명사지만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a waiter 하지 않고 그냥 waiter to cups coffee please. 커피 두 잔 주세요 라고 된 거죠. 자, 보시면 좀 긴데 복잡한데 식사, 질병, 운동, 계절, 학과 이름 앞에 관사를 붙이지 않죠. 특히 이제 식사 같은 경우 조심하고, 특히 운동도 조심하고. They were having breakfast when I arrived. 그들은 식사를,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As a boy, 소년이었을 때, I play tennis. Play tennis예요. Play tennis. 이렇게 동사랑 같이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Play tennis. 이렇게. 자, he is suffering from fever. 자, 고열로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질병이나 운동 같은 경우에 붙이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고. 그런데 식사 이름 앞에 형용사가 붙을 때는 부정관사 사용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라 어떤 수식어가 붙은 제한된 특정한 식사를 말하는 거니까 이때 붙인다. Have a great dinner. 아주 훌륭한 저녁 식사. 이렇게 되죠. 또 Have a big breakfast. 아침 식사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일반적인 식사가 아닌 어떤 특정한 형용사가 붙어서 이 뒤에 있는 식사를 제한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관사를 붙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관직, 신분, 칭호 뒤에 고유명사 오면, 사실은 이 고유명사 때문에, 때문에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관직, 신분, 칭호가 뒤에 있는 이 고유명사 수식화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그래서 프로페서 한 교수님이, 그죠, visited my office yesterday. 우리 사무실 어제, 나의 사무실 어제 방문했다 할 때, 이때 프로페서 한 이렇게 수식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4번은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 관직, 신분, 칭호라는 이 형용사적 역할이 아니라 이 명사가 보호로 쓰이면 자 관사를 붙이지 않아요. He was appointed. 그는 임명되었죠. 교장으로 of our school.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임명되었는데 보호죠. 교장 선생님 셀 수 있는 보통 명사예요. 하지만 보호로 쓰였기 때문에 관사 붙이지 않는다. 조심. kind of, a sort of, 일종이란 거는 일종의 형용사고 이미 여기에 관사가 붙은 거죠. 그죠? 일종의 신사다 하기 때문에 이때도 당연히 여기에 어가 또 붙지 않는다. 여섯 번째, 두 개의 명사 밀접하게 연결돼서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이는 경우, 그죠? Husband, wife, day and night. 우리는 밤낮으로 하는데 영어는 낮밤 이렇게 하죠. Day and night. From door to door, arm in arm, 팔짱을 끼고,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 이런 식으로, 그죠? Young and old, 젊은 사람들, 노인들, rich and poor,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이때 원래 덜을 붙여야 되죠. 더 플러스 형용사에서 뭐뭐하는 사람들, 우리가 배운 복수 보통 명사라는 거, 뭐뭐하는 사람들, 이렇게 더가 원래 붙는데 여긴 생략한 거죠. 왜? 두 개의 명사가 밀접하게 연결돼서 같이 왔기 때문이다. 네, 됐습니다. 자, 일곱 번째.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아주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 중요. 자, 건물에는 원래는 붙이는데 본래 목적. 자, I'm going to school. School. 학교를 가고 있는데, 그죠? 자, 학교를 가고 있는데, 내 지금 학교 갈 예정인데, 이때 school을 공부하러 본래 목적대로 가는 거면 관사를 안 쓰는데, 이렇게 I'm going to the school. 이렇게 덜을 붙인다는 얘기는 본래의 목적, 학교의 본래 목적이 뭐예요? 밥 먹으러, 급식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곳이죠. 그래서 to see him, 그를 보러 건물에 갔다는 그런 의미죠. 그럴 때는 덜을 붙여요. 이렇게 본래 목적일 땐 붙이지 않는다. 8번, 별표 두 개입니다. by가 붙었을 때는 관사를 안 써요. I came here by train. 기차 타고 온 거죠. 그런데 다른 타동사 이렇게 목적으로 쓰인다든지, 그죠? 아니면 다른 전치사가 쓰이면, 자, 동사의 목적으로 쓰여서 by가 아니라, 이럴 때는 당연히 붙이고, 또 다른 전치사, 그래서 by train이고 in a train이에요. by bus, in a bus예요. 그래서 by 교통, 통신수단일 때 붙이지 않는다. 관용 5분은 우리가 수거기 때문에 붙이지 않습니다. at noon, at night, 자정에, 뭐 밤에, midnight, 한밤중에, 새벽에, 뭐 in town, 이런 식으로 관용적으로 쓰이는 거 안 붙인다. 동일 한 명일 때 당연히 안 붙이겠죠. 무슨 말이냐? A poet and statesman is dead. 시인이자 정치가예요. 시인이자 정치가.
그러니까 여기에 또 관사가 붙으면 안 되죠. 만약 붙으면 두 명이 되는 거죠. 신과 정치가가 죽었다. 이렇게. 네, 됐죠? 자, 요 열 가지 관사를 생략하는 경우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